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선거구 출마 선언을 하는 이준배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재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제 박수도 치고 뭐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아, 존경하는 우리 기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브리핑룸에 왔습니다. 아, 지난 6월 1일 날 퇴임을 하고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서 내일이면 총선 내비 후보를 등록하는 22대 총선의 120일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 제가 예비 후보 등록에 앞서 오늘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서 우리 기자분들께 출마의 선언을 고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세종 을 지역구로 출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그럼 먼저 출마 선언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자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 이준배는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세종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미래전략 수도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포퓰리즘에 편승한 다수당의 행보만 남아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비상식, 비효율, 비윤리적인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다 함께 성공하는 다수성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이준배가 정치의 길로 들어섭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지난 1년 6개월 전 우리는 공정과 그리고 상식, 법치가 사라져버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정부를 하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오로지 당대표 지키기에 몰두하는 다수당의 행포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일하라고 수장을 바꿔주셨지만 시의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행포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최민홈 인선 4기에 인수위 부위원장과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이러한 벽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며 이 모든 피해가 오롯이 세종시민들이 감당하시게 되는 상황에 분노해 왔습니다. 즉 진정한 정권교체, 진정한 시정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정권교체는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종시민들께서는 시 출범 이후 늘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민들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KTX 세종역 설치조차도 반대한 민주당 정권입니다. 세상 어떤 좋은 물도 고이면 썩게 됩니다. 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젠 세종시의 국회의원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종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민선 4기를 출범하면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세종을 함께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지방시대의
가장 부합하는 일일 뿐 아니라 세종시가 나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제가 제시코자 하는 세종 발전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종이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서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헌 추진 또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세종은 공무원 도시로서 다양성과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업 유치와 마이스 산업의 기반 조성,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와 다양성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청년들이 세종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세종의 확장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의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특구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맞춤형 규제 해제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세종을 제2의 수도로 만들어가는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세종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급선무입니다. 저는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해밀동 등을 포함한 신도심을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청년으로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시민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 과제들에 대해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엑셀러레이터협회 전국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경제인 출신으로 그 해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세종시는 행복도시와 농촌 간의 도시기반 시설 등 인프라 격차가 너무 커서 양 지역 간 삶의 질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 시민이 함께하는 통합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에도 소규모의 도시 개발과 기업 및 기업 기관 유치를 통해 발전 격차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조치원, 전동, 전인, 소정은 기회발전의 경제특구로 변화시키고 성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기, 연선은 국가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동, 부강은 국가산업 배우 및 연관 생활활동이 활발한 기반을 촉진시켜 북세종 전체를 경제와 산업활동 및 문화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화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차차 공약 발표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복도시 개발의 과실이 세종관내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은 단군 이래 가장 큰 대역사인 행복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개발에 따른 수많은 공사, 자재를 수주하거나 납품하는 업체는 거의 모두 외지 업체들입니다. 하드급조차 또 지역 업체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8년간 특정 지역 소재 건설 업체들이 세종에서 약진했음은 세종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계약 관련 재반 법령을 정비하여 개발 사업의 과실이 우리 세종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기 착공시켜 조치원과 행복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축을 만들고 조치원역을 사통팔달한 교통의 허브로서의 새로운 역세권으로 도약하도록 저의 모든 정치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머자나 읍 성벽 100주년을 맞이할 조치원을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만드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를 나와 선취업, 후창업을 통해 기업인이 되었고 기업을 키우는 엑셀러레이터로 살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앞, 좋은 집앞, 좋은 학벌이 아닌 전혀 그런 환경을 갖고 저는 살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늘 유리천정을 깨고 취약을 장점으로 극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가 아닌 다수성가를 주장합니다. 다수성가는 단순히 밥값과 이름값을 하는 것을 넘어 사람값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는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뛰어다니며 땀 흘리고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존재로 기업의 성공을 도운 사람입니다. 즉,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비를 기꺼이 맞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세종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국회가 개인 비리를 방어하는 방탄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은커녕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반발하는 정치인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는 이제 역사 속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깨끗한 정치인, 실력있는 정치인, 능력있는 정치인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이준배가 이러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밥값, 이름값, 사람값을 하는 국가와 세종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세종을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로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아, 네. 네, 오태인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의리를 치우게 많은 후보가 이제 나오신다고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경선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이제 누가 선정이 되시면 후보로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셨고 이제 확정이 되신다고 하고 공천 확정이 되신다면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들 아 좋다 이럴 줄 때는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압이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줄 수 있으신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종시가 발전을 이 종합청사 그러니까 행복청에서 LH라든가 이런 데서 쭉 발전을 하거든요.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한전 전주 한전에 있는 변압기도 그대로 있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잘 발전을 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는데 또 일부 지역은 물론 을 지역이나 각 지역은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문화유산이 방치된 상태거든요. 지금 세종시가 몇 년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 우리 문화유산을 내려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그 문화유산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 만약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을 뭐 조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조언을 해 주실까 하는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후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 그리고 세종시를 제2의 수도로 만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수도로서 자격
그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평가받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역할을 반드시 시민들께 결과로 돌려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략공천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략공천은 시민을 우롱하고 지역을 폄하하는 잘못된 관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 경선을 통해서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그 역할에 다른 자격 조건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민이면 누구나 그 역할에 저는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경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누구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후보가 돼주신다면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돕겠습니다. 더하는 정치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빼는 정치는 지난 10년에 세종 씨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가장 나쁜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빼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더하는 정치로서 서로가 정책과 그리고 시민을 위한 본인의 각오 의지를 이제는 경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평가에 겸허히 그 평가를 수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세종시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 인근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미 축적된 것과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세종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늘 저도 평소에도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 뿌리입니다. 연기구는 또 청원군의 일부 구강 또 우리 공주의 일부 장군면 모든 지역이 세종시의 뿌리이고 이 뿌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고 나가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 문화원을 저는 반드시 좀 설립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뿌리의 소중한 문화 유적들을 또 내지는 그런 자료들을 보존하고 연기군이 어떤 뿌리에서 어떤 기반에서 세종시를 만들고 그 희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내주신 분들께 그 희생의 감사함을 우리는 기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국가가 행정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제공을 한 문제를 원인자가 해결하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반드시 국회의원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을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정부에 건의하고 이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도 가끔 봅니다. LH나 이런 야적장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널러져 있는 모습들을 가끔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빨리 우리 함께 고민해서 작은 아니면 그거의 규모에 맞는 창구라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그것이 비해 내지는 다른 외력에 의해서 손상가지 않도록 보존이라도 하는 것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시에 저도 후보로서 적극 건의하고 또 반드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의 뿌리를 많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 권한을 활용하고 충분히 이용해서 그렇게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또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세준 경제 호노주입니다. 네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준배 부시장님이 혹시 그 전에 민주당에 혹시 가입한 적 있나, 또 국힘에는 언제 가입을 했나 하고요. 아까 지금 출마 선언을 보니까 민주당 횡포가 좀 심해서 또 최민호 시장이 시정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럼 그 한 가지 사례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가지 사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그 부시장 나오실 때 보니까 자산 신고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몇 천만 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성공한 사례같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새 지금 그 목카페에서 세종시 최대 카페죠. 최민호 시장 뭐 주민선언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민호 시장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그 어떤 거에 막혀서 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우주 기자님, 이제 기사 쓸 때 저도 후보로 좀 올려주세요. 예, 네. 오늘, 예, 뭐, 기사가 가끔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 이세종에서는 국회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아서 저희 굉장히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서 네, 오늘 선언을 했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예. 많이 그렇지 않아도 좀 이름이라도 올려주셔야 되는데 아예 거론을 안 하셔서 지지자들이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권우주 기자하고 사이가 안 좋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아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가입한 적 없습니다. 25년 동안 오랫동안 사업을 한 사람이라 경제인이 참 어느 당에 가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 어떤 정당의 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늘 사업가 또 이 기업인들은 그런 기로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결코 그런 거에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과거에 기업인으로서 있을 때 그런 역할이나 그런 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은 김병준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왔을 때 이분의 선거 공약을 제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도와주면서 그래도 최소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나서주신 분의 공약을 다루면서 제가 그냥 무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도리에 어긋난다. 책임감 있는 공약을 만들어서 그분이 반드시 세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참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국민의힘에 가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잠깐 경제부시장으로 들어오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경제부시장이라는 자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 소속에 있는 거는 안 돼서 탈당을 했다가 바로 제가 6월 1일 날 퇴임을 하면서 퇴임 오후에 늦게 입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횡포 사례 굉장히 많죠. 왜 없겠습니까? 다수당이 갖고 있는 횡포. 제가 열렬히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 굳이 하나를 하자면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인 한 표를 더 받았던 두 표를 더 받았던 이미 그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지율을 갖고 시장이 됐던 간에 이미 그분은 세종의 시장입니다. 그분이 시장이 될 때 나는 이런 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시민들의 약속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돼서 그 공약을 지키게끔 해주는 것은 다수당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든 간에 반드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대안의 정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온전한 민주주의고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못 지키게 하고 있다. 이거는 횡포죠. 그리고 그 온전한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시장이 제시하고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끔 만든 그 자체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행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은 행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원 박람회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합니다. 전희는 대한민국의 묘목 플랫폼으로서 마켓쇼 1위를 갖고 있고 누구나 이원은 가실 수, 전희는 묘목수로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전희가 정원산업박람회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의 그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비를 싹 깎았으면은 그건 온전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 될 테니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용역비를 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이거 너무 나쁜 일 아닙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고 예산을 다 삭감하면 괜찮습니다. 1억의 예산에 10분의 2 이상 예산을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용역의 품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온전한 피해는 전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겁니다. 전위분들만 피해입니까? 정원산업박람회를 제대로 못하면 시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재벌이 사태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다수당이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민들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본인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깨는 일이고 그런 시민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민주당의 이 단순히 세금 10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 피해를 시민이 받고 있고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민들과 국민들 위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베풀고 썼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주머니에 없는 돈 때문에 그것이 마치 네가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애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만큼 썼습니다. 쓴 게 많은 사람이라 가진 게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래도 우리 권오주 기자님 밥 한 끼 소주 한 잔 사는 것은 뭐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기회 되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요. 그거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은 대통령을 불러내릴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분발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우리 최민호 시장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오히려 본인이 부족한 것을 더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을 더 채워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치면서 허투루 듣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장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또 공무원들도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모두가 우리 시가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선거가 끝나면 조금 더 시민들을 머리에 올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주민이 시장님을 소환하시면 시장님께서 기꺼이 책임도 잘 지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저 출입구 쪽 기자님 먼저. 예, 세종석 이용규 기자입니다. 그 회계문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KTX 세종역 설치조차도 반대한 민주당 정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이건 좀 기자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세종시에 계신 세종시에서 정치를 했던 분들은 다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KTX가 세종에 설치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런 역할을 한 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글을 보면은 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국무총리였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지자체 광역지자체장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시의회 의원 광역위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이 세종역에 대해서 우리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웃들이 반대할 때 누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KTX 세종역을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하게끔 만드는 일은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 충북에서 반대했습니다. 오송역에 대한 문제로 BC를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정치적인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그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종역을 지금까지도 입으로 시민들께 고문만 했지 단 한 차례 한 발짝도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고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가덕도 얘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14조라고 하는 국비가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에 BC를 했습니까? 예타가 됐습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된 겁니다. 그냥 가덕도에 14조짜리가 생기는 겁니다. KTX 세종역 얼마가 들어갑니까? 1조가 들어갑니까? 2조가 들어갑니까? 심지어 세종시에서 예산을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 정치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충북에 156만 충북 도민들이 반대한다고 그거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다수당을 만들어준 시민들의 그 뜻을 저버리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단 한 발짝도 세종역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됐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나는 KTX 세종역이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만 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전에 세종시의 시장이셨던 분도, 시의원이었던 분도, 국회의원이었던 분도, 국무총리였던 분도, 대통령이었던 분도 민주당입니다. 충청북도 지사도 민주당이었습니다. 대전시장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런 민주당 1세계 정권 내에서 KTX 하나, 1조도 안 들어가는 사업 하나를 해결 못해서 전전긍긍한 게 그게 힘입니까? 세종 시민이 그런 힘뿐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뽑아주셨다면 그것은 참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세종관수 이병기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마의견 초청장에 보니까 최민호 시장의 초대 경제부시장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1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는데 관련된 좀 실적 성과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어항의 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인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전에 그 의원 재량비 관련해 가지고 시장 친서를 공개를 하면서 그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마치 시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내용에도 좀 살짝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많이들 오셨는데 공개하실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신지 가능하다면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최민호라고 하는 시정의 초대 경제부시장입니다. 부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치적은 시장의 치적입니다. 그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게 쓰이는 쓰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제가 무슨 치적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든 치적은 없습니다. 세종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성과는 다 최민호 시장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그 최민호 시장의 치저를 만드는데 한 가지의 역할, 경제부시장이라는 역할을 한 거죠.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 일성으로 하신 경제부시장, 그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라는 말처럼, 그래서 경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만들 겁니다. 시장께서 만들어 주시고 기반을 닦아 오신 거, 그 이상으로 그분이 시민들께 돌려주실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 하겠습니다. 시장은 집행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부처를 설득해서 확보하는 일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갖고 와도 시장이 그런 것들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시장이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장이 예산을, 정부 예산을 많이 갖고 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법을 만들면 그게 시장의 치적으로 잘못 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민들을 머리에 얹고 정치를 하려고 이 길을 나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는 스스로에게도 묻고 앞으로도 이 말은 전혀 변함없이 그런 각오로 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남행 북경이 세종의 미래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쪽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그리고 북쪽은 경제중심 복합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남행 북경이 제2의 수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겁니다. 행정만 가지고는 자족할 수 없고 또 경제만 가지고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러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답게 이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2012년에 결국 법제화해서 지금의 모습 2030년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년은 세종시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비전을 갖고 탄생한 도시입니다. 균형 발전에 있어서 여전히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심해지고 있고 우리 세종시의 수도권에서 유입한 인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흡합니다. 결국은 어쩌면 행정 수도만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세종시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런 균형발전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더 나가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은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도시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 또 너무 살고 싶은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의 문제, 경제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될지 고민합니다. 북쪽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에서 정원 생활을 하는 그분들을 또 오히려 또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 같은 일이죠. 이건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서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탄생한 도시답게 우리 내부의 공농이라고 하는 불균형을 균형화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 그것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재정분권 없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들 중에 재정적으로 분권할 수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될까요? 없습니다. 세종시 50%가 넘지만 결국은 시간과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는, 도시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게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일입니다. 2030년이 되면 세종시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줄곧 해봤습니다. 행복한 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중요합니다. 내년은 제2의 세종시 특별법을 만드는 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시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선두에 반드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우리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입니다. 우리 임태수 의장님도 계시고요. 연기군 의회 의원, 홍천남도 도의원, 또 세종시 의원, 또 의장까지, 또 교육위원장까지 여기 하셨습니다. 세종시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미래를 주시고 과거와 현재를 저를 위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임태수 의장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교육부하고 교육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책 밥값 사람값, 이름값 사람값에 제가 몇 가지 국가적인 아젠다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제 개편입니다. 이제는 고등교육 12년을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 출산율만 가지고 출생을 늘려서 인구를 극복하겠다, 도시 소멸을 막겠다라는 것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입직의 연령을 대폭 낮추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이 이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과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젠 12년의 고등교육을 8년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미 선행학습을 하는 시대입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현실이. 여전히 언제부턴가 12년을 우리가 주고 태우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시간을 뺏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종시가 교육특구를 지정받아서 학제를 8년으로 대폭 낮춰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출생률, 도시소멸, 고령화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군제개편, 행정구역 개편까지 세 가지의 대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믿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든 소신껏 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시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미래 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세종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미래전략연구원과 교육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전문성을 갖고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홍성구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요. 박영근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런 우리 세종의 교육을 걱정하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종의 청년 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일일이 또 오늘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의 해결책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이 행복하지 않은 경제 환경은 결코 무엇인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청회를 저는 오래전부터 부시장 시절부터 경청회 회의를 했습니다. 경제는 청년이 해결책, 경청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할 때, 경제적으로 행복할 때 해결이 된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늘 경청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경청회 멤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셨습니다. 청년들에게 세종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줄 것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께 다른 것보다 중요한 그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도록 정치가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공개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일어나서 네, 많은 분들 오셨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저기 김건중 노인회장님도 오시고 네, 김기범 우리 민주평통 또 저 우리 의용소방대장님 이채원 회장님도 오시고 또 저의 늘 지지자 팬클럽들 우리 유남주 회장님과 그 일행도 오시고 제가 오랫동안 사업계 그 투자하고 보육하면서 함께했던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 그리고 세종의 미래 도시계획을 또 함께 고민해 주신 우리 김웅태 원장님도 오시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저는 뭐 이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언론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마지막 기대입니다. 예, 요미일보의 장석 기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강준현 의원이 그 오라리나구 공산이 쪽으로 가고 7000 세대에 공공 택지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제가 LH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 봄에도 그 보상을 못 받고 다음 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은 말이 무거워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정치를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결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의 철학은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걸 한 겁니다, 지금. 최소한 그것을 하겠다. 공공주택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던지고 보자는 식은 아니죠. 그렇게 던지고 월화리 비행 우리 굉장히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 못하고 던진 말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해결해놨더니 본인이 했답니다. 제가 하나하나 우리 연서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그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농림부가 부동의를 하는 부동의를 그거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홍문표 의원부터 가서 실제 농림부 가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동의를 구해냈습니다. 절대 농지 절대 허가 못해주니까 그거 빼고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거 빼고 만드는 순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산업단지 만들겠다 추정해놓고 가서 무릎 꿇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정치인이 감히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을 제시하고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해결했듯이 또 해결할 겁니다. 그럼 그들은 또 플래카드 붙일 겁니다. 우리가 시작했고 끝을 맺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이제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산업단지 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각오를 갖고 있고 그동안 시장님 모시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 기자님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기자님과 손을 잡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태 기자님이 손 안 들어서 깜짝 놀랐네. 네. 인수위 24 이태 기자입니다. 인수위 시기에 이제 핵심 정책 기반의 이제 주도적 역할을 좀 하셨었는데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잖아요. 아까 이제 국제정원 도시방안에도 물론 언급을 하셨지만은 예. 이번 주에 아마 발표될 건데 시장님이 아마 발표하실 것 같은데 그 조천역 KTX 정차에 대한 미시가 사실상 이제 기준치에 좀 미달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민호 시정부의 그 대표적인 버스 물류 정책이 그 이후패스로 좀 이제 약간 차선책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KPS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좀 삭감하려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주요 핵심 정책들이 좀 이렇게 힘을 받아서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국제정원 동시 방안에도
2026년 임기 말로 지금 연기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에 뭐 어떤 식으로 뭐 의원 입장에서 뭐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시한 그 5대 비전을 봤는데, 사실 이제 뭐 최민호 시정부랑 뭐 걔를 같이 한 건 맞는데, 크게 이제 뭐 차별화된 부분이 없어 보여요. 나중에 뭐 발표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좀 그래도 오늘 출마 선언의 그 시점이니까 그 어떤 4년간 임기 4년간 킬러 콘텐츠 한개 공약 정도는 오늘 좀 소개하는 게 어떻겠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천 KTX 정차 문제는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정차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KTX 세종역 신설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1931년도에 조천읍이 읍으로 승격하고 대전역과 대전과 광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한 지가 벌써 100년이 다 돼갑니다. 여전히 조천읍은 읍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천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물리적으로 대전역과 그리고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역이, 역 전면이 도시를 품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등을 지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확장성에서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그래서 복합,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는 실버스 터미널도 조천역으로 옮겨서 조천역 복합터미널 올세권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담고 있고, 상리까지 아울어서 강외 지역이었던 오송이 결국은 경제적 그 생활 환경 또 터전이 조천이 되게끔 만드는 것은 조천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오송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조천 인구가 1,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 있다가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천의 미래라는 것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핵심인 교통 문제, 그래서 광역철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철도가 또 버스하고 융합을 해서 복합형, 그리고 거기에 쇼핑이나 홍대 고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화예술 공간까지 좀 더 민자를 통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원도시는 굉장히 이제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참 세렌디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또 열심히 했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하는, 그러면서 춘천 박람회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도시 안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박람회로 이어서 뭐 새로운 경제적 창출을 이뤄보자 이런 것보다는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어서 이 전체가 정원화를 시키는 것, 그러니까 꼭 박람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세종시를 정원화시켜서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 이게 저는 아마 이제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60개의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시민들께 평가받고 시장께서 당선이 되시고, 저도 그걸 위해서 인수위에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지만, 그럼 현실적인 측면에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현장에서 시 공무원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면서 좀 더 디벨롭 시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응패스도 단순히 이제 무료화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쪽으로 피버팅을 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공약이 오히려 뒤로 후진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가치를 부여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도와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가장 그 현 시대에 있을 때 시장님께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동의 K 마이스터 파크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제 83만 명
6평짜리 연세 국가산업단지를 아마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총량에 걸려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갖고 가는 방식의 사업은 좀 당분간은 또 내지는 또 뭐 법을 바꾸면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렵지요. 그것을 조금 더 피해가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수요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동의 K마이스터파크를 실수요자 방식으로 약 3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기능한국인협회라고 하는 기술 명장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본인들이 직접 입주할 수 있는 입지와 그리고 그 근로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지금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약 50만 평을 시에 이제 인허가를 신청했고 또 이것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지정을 좀 할 때 우선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도 드리고 같이 뜻도 같이 하시고 또 꼭 그렇게 도와주겠다. 단순히 뭐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뭐 장관 그만두면 정치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더 큰 정치인이 되시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큰 힘이 될 거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세종 쪽에 특히 전이 전동 소정, 특히 전 소정과 전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사실 모호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약 60% 정도가 대부분 천안 지역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낮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결국은 천안에 가서 그 소비를 하고 거기서 정주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불행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산업단지를 단순히 입지 중심이 아니라 시나리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때가 됐고요. 또 전동이 오랫동안 연기군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혐오시설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지역은 지나가면서 창문을 못 열 정도로 상시에 악취가 심하고 이런 환경오염 또 내지는 환경시설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걸림돌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타운이 이제 입지가 선정 이제 일부 결정이 됐고 여전히 좀 가야 될 길은 좀 멀지만 환경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스포츠 레저 특구로 지정을 받고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무언가 큰 목적을 위해서 내놓으실 때 그것 때문에 상처 입거나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해서 설계를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이런 설계 안에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내주고 그런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보상과 그리고 생계 그리고 주거 이 세 가지의 대원칙이 반드시 법적으로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들도 또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그런 이제 설계가 좀 이루어졌다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를 딱 오늘 이제 발표를 할까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감 있게 현실성 있게 설계를 해서 다시 기자분들께 다시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실제 연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K마이스터 파크는 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일 때 그 분들께 부탁도 했고 실제 원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10%로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5%로 하고 그 5%도 지역을 위해서 그 산업단지 내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짓고 또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건들지 마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 같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분들이 이 도시를 떠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그 개발 당사자인 그 기능한국인의 기술 명장님들에게 충분히 가서 제가 소개도 했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이 저는 이제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친정부나 아니면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저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연동이 지금 3천 인구가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유치원이 사라졌고 내년 중학교가 이제 폐교의 수준입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가 없어지든지 이제 통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소멸이 되고 있는 소멸 문제를 단순히 출생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 시대를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신토박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마이스터파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연동을 1만 인구 1만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런 역할이 결국은 그냥 단순히 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경제만을 위해서 개발하거나 행위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는 안 됩니다. 미래적인 측면과 현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 들어와서 새롭게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까지 아우러서 모두가 희생이 아닌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차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더 전문성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같이 채우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저 나름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관, 이것을 잘 지켜서 삼정의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세종시를 제2의 수도로 만드는데 모든 역할을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이라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이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 해의 꽃, 그 달의 꽃 뭐 이런 꽃이 있는데 오늘 그 날의 꽃이 있습니다. 오늘 12월 11일 오늘을 상징하는 꽃이 있는데요. 이 꽃 이름이 단양 숙부쟁이입니다. 단양 숙부쟁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요 앞에 있는 이 꽃입니다. 네, 단양 숙부쟁이 꽃 이렇게 하면은 꽃의 이름이 조금은 좀 뭐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고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어여쁜 요 보랏빛의 이 꽃의 꽃말이 애국심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11일 날 굳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이날 이 숙부쟁이 꽃이 갖고 있는 꽃말처럼 애국심에서 시작하는 시작을 우리 기자분들께 약속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저는 오늘 12월 11일 오늘 애국심과 애향심을 가슴에 가득 안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정직한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정의 정치 이준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준배